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문건을 누가 또 누구 지시로 만들었고 누가 처벌받아야 할지 또 지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국방장관이던 한민구 전 장관은 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시 문건 작성을 지휘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조만간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개헌 문건 작성의 목적과 과정을 꿰고 있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이런 문건들이 문제될 일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지나가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민간인인 한 전 장관 조사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귀국해 조사에 응할 의사를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기무사도 조사령관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존재가 드러난 67쪽짜리 세부 자료를 작성한 기무사 TF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두세 차례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문건 작성을 지휘했다고 군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나흘 전 군안에서 오고 갔던 계엄 관련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은 오늘까지 문건 150만 건을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문건을 분석해 군이 실제로 계엄령을 실행에 옮기려 했는지 직접 판단할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